주식들 마감 시황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시가대비 상승률상에 있고 오히려 어떤 매수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요긴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모나리자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깨끗한 나라가 29%, 그리고 진원생명과학 23%, 50KM의 웰크론까지 해서 모두 상한가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무섭게 수급 이쪽으로 많이 좀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밖에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은 개별 종목별로 좀 움직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플러스권의 흐름이라는 점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두 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서성영 팀장과 심수빈 연구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심수빈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증시 흐름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이제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정도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일 부각되었던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현재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는 이제 관련 질병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일부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영향이 좀 제한되었던 가운데 반발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중국 증시가 중국 정부의 이제 부양 정책 기대로 강세를 보였던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좀 했습니다. 한편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규제 강화를 좀 거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일부 완화되었던 점도 오늘 증시 하락을 좀 제한했던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늘 대부분의 좀 업종이 약세를 보였던 가운데 종이 목재, 음식류, 철강금속 등은 좀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 이제 보험, 화학, 의약품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측면으로는 이제 외국인이 전기전자와 화학 업종을 위주로 순매도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적입니다. 네. 연구원님, 지금 현재 상해종합지수나 지금 심천을 보니까 마이너스로 좀 돌아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좀 오히려 악재에 더 민감한 게 중국 증시일 것 같은데 어제는 좀 꿋꿋하게 잘 버텼는데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동향도 잠시 살펴주시죠. 일단 오전 중에 중국 증시는 이제 정부 주요 기관들이 공장 가동률 상승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보감위가 적극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이제 시멘트나 항공, 그리고 금융화학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반면 미디어 엔터나 비철금속, 백화점 등이 좀 부진했고요. 테마별로는 돼지고기나 샤오미, 애플, 이제 명품 관련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백신이나 온라인 게임, 문화 활성화 관련 테마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는 마스크 관련 주가 엄청 강세인데 말이죠. 예. 얘도 종목별로도 약간 중국하고도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SK하이닉스는 1%까지 다시 한번 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시장 분석 좀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예, 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애플 관련 소식에 대한 미국 증시의 반응, 그리고 또 하나가 유럽 쪽의 이제 2월의 지표에 대한 부분들. 둘 다 별로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 애플 관련주, 애플 같은 경우는 네. 일단 하락폭을 축소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른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가 유입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강세를 좀 보인 반면에 애플, 네. 애플도 이제 그 다섯 개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 얘네들이 4분기에 실적이 YY로 16%.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S&P 500은 제로. 네,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얘기였죠. 그쵸. 예, 예. 그 내용이 나오면서 다른 대형 기술주들이 쭉 올라간 거였거든요. 네, 네. 실적에 대한 기대. 근데 이제 애플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등을 못 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2월 중에 원래 지금 저가폰 그 보급형 스마트폰 나오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지연되거나 또는 뭐 하더라도 이걸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쪽이 지금 크게 이제 둔화될 수가 있다라는 소식들이 그 어제 미국 장중에 나왔던 원래 이제 그 전에 나왔었는데
이제 부각됐던 게 이제 네. 미국 장중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 뉴스가 그 그러니까 좀 제품들이 좀 늦게 나올 수도 있다. 오히려 확정적으로 좀 안 나올 것이다. 3월 중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 얘기였나 봐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근데 이제 애플이 얘기했던 거는 실적 부진할 거야. 공급망도 좀 지연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장 가동률이 빨리 올라가지 않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중국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판매량이 급감할 수 있다라는 그걸 감안해서 1분 그 애플 쪽에서는 지금 현재 2분기니까 네. 2분기 실적 매출이 크게 이제 둔화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뒤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지금 보급형 스마트폰의 그 출시가 지연되거나 네. 또는 그 행사 이제 3월 달에 행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AI 뭐 클라우드 관련된 거라든지 구글 게임 관련된 컨퍼런스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들도 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다른 것들은 다 빠지고 얘네들만 좀 올라가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보합의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일단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어제 이미 다 많은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있던 내용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독일의 GEW 경기 동향 지수 같은 경우 뭐 당연히 예상됐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기 둔화 이슈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승을 제한하게 만들었던 요인이긴 하지만 이미 이제 뭐 네. 알려져 있던 네. 이 예측 가능했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날 이미 우리는 많이 반영이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만으로도 강세를 좀 보였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좀 더 많이 밀렸죠. 네. 근데 따져놓고 보면 이 코로나 이슈가 어차피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이라든지 중국 증시가 갑자기 지금 방금 전부터 이제 밀려서 네네. 빠진 거였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이게 또 어떤 특정 업체만 업종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 시장에 대해서 같이 물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따른 일부 차익 매물이 출해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 중국 증시가 빠지더라도. 아, 전체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지 않았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이제 오전에 그 코로나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장 막판에 네. 지금 현재 이 시간대였거든요. 네, 네. 이 시간대 지금 현재 밀렸지만 큰 영향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방향성을 잃었어요. 네. 예, 지수가 상승을 하려면 새로운 부양정책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요인들이 없는 상황. 어제 이제 월마트가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부진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하락을 하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실적 부진했다. 근데 작년에 연말 쇼핑 시즌이 일주일 더 줄을 그 기간이 축소되지 않았었니?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야 된다. 거기다가 또 배당을 좀 늘렸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면서 네. 이제 상승 전환에 성공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뭐 새로운 내용들. 지금 이제 중국 증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최근 들어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주식 시장을 버티게 만들었던 요인이 뭐냐면 증감이 네.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쪽에서 일단 양로기금이나 아니면 사회보장기금 같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큰 대형 기금들의 그 시장 진입을 좀 더 확대한다기보다는 좀 이제 규제를 뭐 좀 완화시켜주는 풀어준 네. 그런 내용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라든지 뭐 글로벌 증시가 별로 그렇게 사상 최고치 경신하긴 했지만 네. 불안불안하잖아요. 네, 네. 시장 자체가 불안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현재 미국의 2018년도, 19년도 상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힘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그 법인세 인하로 통한 그 자사주 매입. 근데 1월 달 자사주 매입 금액이 2013년도 이후에 최저치. 물론 이제 2월 달에 좀 늘어나긴 했지만 얘기만 하지 아직 집행을 안고 있는 네. 모습. 그러니까 다들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왔으면 돈의 힘이 멈추면
지수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가 그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양로구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졌다라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증시부양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아무 않고 얘기가 없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경기부양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관망하는 속에서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 장세.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흐름이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중국 증시가 왜 갑자기 마이너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힘을 내고 있네요. 예, 호가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소폭의 상승 마감을 앞두면서 684.4포인트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이닉스가 힘을 내는 게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네요. SK하이닉스 1.4% 정도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소비재 대표적인 종목이라 볼 수 있는 LG생활건강, 네이버의 움직임이 양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